빼빼로 데이 때 그 할인 이벤트 있잖아요. 네이버 페이로 구매, 그다음에 토스 페이로 구매 이런 거. 근데 잘 보고 사세요. 저 항상 할인 같은 거 안 챙겼거든요. 이번에 돈이 요즘 없어서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있다가 돈이 좀 생겨서 이번에 구매를 계속 했어요. 했는데 토스 페이로 결제하면은 20% 할인인데요. 그래서 원래 금액이 16,000 얼마인데 12,800원에 샀어요. 12,000 얼마? 800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. 이거는 안고 파우치 빼빼로 이렇게 캔디랑 막 여러 개 들어있는 거. 근데 파우치가 꽤 커가지고 이렇게 크고 이쁘고 캐릭터 귀여운 파우치 갖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런 건 아트박스 가면은 거의 한 2만원대 하고, 싸면 만원대 하지만 같이 음식도 들어있는 거잖아, 간식까지.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어. 솔직히 파란 모자도 너무 귀엽고 골다운 거 너무 귀여워가지고. 근데 집 가서 리뷰를 좀 해야겠다. 그쵸? 밀려있던 택, 잠옷으로 오늘 갈아입었죠? 책 말고 택. 그 비닐봉투에 있는 그림하고 뒤에 이거 보면 좀 그렇잖아요? 합쳐서 키링도 만들어봅시다. 프론트는 테이핑해서 완성했고요. 뒷모습이 좀 찌그러졌는데 그래도 애초에 너무 귀여워가지고, 글자가 좀 벗겨졌는데도 귀엽고, 빗겨난 거구나, 벗겨진 게 아니고 빗겨났는데도 그거 나름대로 또 그 매력이 있잖아요. 핸드메이드 느낌 나는 귀엽게 잘 만든 것 같고요. 뚫어서 이제 송곳 뚫어서 연결하면 되고, 구성은 해시 초콜릿, 그 다음에 피니 해피 슈얼 믹스, 여기 써있네, 피니 해피 샤워 믹스 비슷하게 맞췄어. 젤린 것 같고요. 이건 좀 궁금하더라고요. 샤르르 캔디 되게 맛있어 보여. 이거 무슨 맛인지 궁금해. 나중에 먹고 리뷰해야지. 허쉬 초콜릿칩 싱글 쿠키 좀 커요. 초코 쿠키 치고는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고. 생각보다 빼빼로가 많이 없고요. 허쉬 익스 뭐라고 쓰이는 거야? 다크 초콜릿 아시아 라고 써있네. 밑에 아사이 아사이 블루베리 맛인 것 같아요. 아, 밑에 써있어. 허쉬 다크 초콜릿 아사이 블루베리. 뭐야? 초코볼인 것 같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기본 빼빼로 좀 찌그러져 있지만 안에 보호가 안 됐는데, 이거 이제 파우치 솔직히 어디로 쓰는 거잖아요. 보통 크기가 꽤 있는 편이라 뭘 담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보호는 확실히 잘 될 것 같아요. 메쉬망이 있어가지고. 귀여워. 펜던트도 만들어서 달아줘야지. 입체적인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마음에 들어요. 잘 산 느낌입니다. 간식값하고 오랜만에 해가지고도 좀 알뜰하게 잘 산 것 같아요. 이제 일하러 가야 돼요. 저희가 쑥골 통고드로 뚫고 키링 달고 일하고 오겠습니다. 리뷰도 하고. 방금 전에 살짝 뚫었는데 조금 빗겨나갔죠? 부분 잘라낼게요. 지저분한 부분. 약간 까졌는데 괜찮아 그래도. 원래 이렇게 뚫으면 좀 자국이 남더라고요. 어쩔 수 없어. 하지만 이쁘게 잘 뚫었는걸? 앞면은 되게 이쁘게 된 것 같아. 뒷면이 좀 덜한데 이런 걸 리본 같은 거 붙여주면 되고요. 구멍은 잘 뚫었어요. 송곳으로. 그리고 리본 끈을 만든든 그냥 끈으로 하든 끈이 또 필요하죠. 저한테는 샤무드 끈이 있으니까 언제든 가죽 끈으로 묶어주면 됩니다. 밑에 보시면 서랍에 이렇게 넣어놨어요. 이번에 노란 걸로 해야겠다. 옛날 빨간 걸로 해도 빨간 게 많이 안 남았을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 색깔에 잘 어울리게 해가지고 대충 적당히 잘라내고요. 여러분이 안 보이시겠지만 천천히 만들어봅시다. 구멍 먼저 통과시키고 뚫린 구멍 부분에 테이핑을 원래 두 번 해주면 좋은데 구멍이 뚫는 곳이 단단해져갖고 뚫기가 어려워서 한 번 하시고 통과시키고 나서 한 번 더 테이핑을 하시거나, 아니 저처럼 한 번만 하세요. 전 한 번만 할 거예요. 귀찮으니까. 물에 닿을 일 많이 없고 방수도 조금 되거든요. 사실 테이핑이 좋은 게 방수도 조금 돼서 좋아요. 노란색을 한번 묶어줬는데도 모자라갖고 되게 예쁘게 잘 됐죠? 옛날에 숨고 느낌이야. 칭찬고래 어쩌고 그건가 해도. 좀 약간 가려져요. 이렇게 묶어주니까. 그쵸? 약간 벗겨진 부분도 잘 가려져서 좋네요. 파우치에 달아줄게요. 고 이래야지. 그리고 빼빼로 하나만 냠냠. 와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잘라낼 거고요. 여기도 고정시켜서 붙여줄게요.
끈을 길게 하면 덜렁덜렁거리고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밑으로 쭉 늘어지는 느낌이라 안 예쁘거든요. 짧게 묶어주는 게 제일 예뻐요. 이런 식으로 일단은 완성시키고 보여드릴게요. 여기 앞면, 이게 뒷면이 돼버렸는데 원래 이게 앞면으로 달라있는데 잘못 다른 것 같아. 근데 이게 더 이쁘다. 잘 어울려서 그냥 이게 앞면으로 하자. 이왕 만든 김에 일단은 일전에 만들러 갑시다. 이거 손잡이 하나밖에 없네. 두 개인 줄 알았는데. 그리고 보호캡처럼 돼 있어서 이뻐서 좋아요. 짠. 귀엽죠? 귀엽죠? 이거 잡고 이렇게 열어도 되고요. 이렇게 열어도 되고 이렇게 열어도 되고. 여기 잡고 있는데 테이핑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급할 때는 이거 잡고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안 하시는 걸 추천해요. 어쨌든 귀여운 파우치 만족스럽습니다. 오늘의 리뷰 끝. 원어울제 추천해주세요. 귀여워.